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MVP 라디오 C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굉장히 시원한 기온으로 시작되는 하루인데요. 남부 지방에는 폭우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무사히 태풍 영향권을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프피 라디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것은 인프피 추천 방송, 인프피 팝스, 인프피 레거시 추천 방송, 인프피가 좋아하는 방송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인프피가 추천할 방송은 바로 저니의 오픈 암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락 발라드 곡인데요. 저니 밴드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주른이라고 하죠. 여행이란 뜻입니다. 이 전인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락밴드입니다. 미국 락밴드죠. 1973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할 팝송은 바로 락 발라드 곡인 오픈 암즈인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이 전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락밴드 추천해서 락밴드로 전이를 추천을 할까? 아니면 이 인프피 팝스 추천으로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둘다 해보자. 그래서 락밴드 추천 시간에 전이 이야기가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인프피 추천 팝송으로 전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락밴드는 락 보컬의 기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위대한 락밴드에는 바로 위대한 락 보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에도 위대한 락밴드 전이에도 정말 보컬리스트가 있었죠. 스티브 페일이라고 전이 전성기 시대 때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작곡을 했었던 곡이 바로 오픈 암즈입니다. 1981년 이스케이프 7집 전이 7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곡을 발표를 하자마자 빌보드 2위를 6주간 차지했었던 정말 명곡입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오픈 암즈가 굉장히 락 발라드이긴 하지만 이 팝송을 부르는 그 머라이어 캐리도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보이스 투맨도 이 곡을 불렀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르를 떠나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명곡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곡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픈 암즈 일자를 제가 부르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Lying beside you here in the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해석을 해보면 lying 누워있다, beside you 너의 곁에 누워있다, her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누워있네요. 이렇게 일절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뭔가 떠오르죠? 그 다음 가사가요.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심장 박동을 나와 함께 느끼면서 어둠 속에 곁에 누워있다. 이렇게 일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Softly you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our love so blind? 이렇게 하는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리듬이 단순하게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도 바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리듬이 단순하면서 아름답고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명곡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멜로디가 아름다워야 되고 가사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공통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가 저의 명곡의 기준이라고 지난 시간에 비틀즈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전이가 제가 말하는 명곡의 기준에 굉장히 알맞는 그런 곡입니다. Softly you whisper, whisper가 속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드럽게 softly 당신이 속삭이네요. You are so sincere. sincere. 요거는 편지의 끝에 많이 쓰죠. sincerely. 이렇게 해갖고,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당신이 부드럽게 속삭이네요. 당신은 진심 같아요. 이런 뜻이죠.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blind는 맹목적이다. 눈이 멀었다. 이런 뜻인데요. How, 어떻게, could our love
우리의 사랑이 이럴 수가 있나요? Be so blind. 매우 이렇게 눈이 멀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옆에 누워있네요. 나와 함께 당신의 심장 소리가 뛰는 거를 느껴봅니다. 부드럽게 당신이 속삭이는데 정말 진심 같아 보여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We sailed on together and drifted apart. 이렇게 얘기하는데 on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sailed, 항해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We sailed on together, 우리는 함께 항해를 했고요. and drifted apart 이렇게 하는데 어팔트가 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드리프트 이렇게 떠다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고 같이 항해를 했지만 또 멀리 떨어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nd here you are by my sid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나의 곁에 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1절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항해를 같이 했는데 같이 이제 여행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떨어지기도 했다. 근데 이제는 나의 곁에 당신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1절을 해석을 해보면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 밤중에 같이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브릿지가 나오게 되는데 So now I come to you with open arms, nothing to hide, believe what I say. So here I am with open arms, hoping you will see what you love mean to me, open arms. 이렇게 브릿지가 반복이 됩니다. So now I come to you. 이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With open arms. 노래 제목이죠? Open arms. 두 팔을 벌리고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 오픈 암즈라는 뜻은 말 그대로 두 팔을 열고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을 열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당신 앞에 왔네요. Nothing to hide. 아무것도 숨김없이요. 그리고 believe what I say. 이런 나의 말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so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With open arms. 마음을 열고요. Hoping you will see. 네. 당신이 will see, see가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ee 다음에 what이 왔는데 형용사죠. 수식을 합니다. what 구문이 see를 수식하게 되는데 what your love mean to me.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주길 hoping 바라면서요. open arms, 마음을 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 네 줄, 또 뒤에 네 줄을 브릿지를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당신한테 다시 왔다.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내 말을 믿어주길 바란다. 내 마음을 꼭 열고, 여기 왔으니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주길 바라면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암즈의 전체적인 내용은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면서 정말 그 기쁨을, 밤중에 누워서, 만끽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정서적이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연인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감정을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그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인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와닿고요. 또 실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감정을 이 노래를 통해서 해소를 할수 있으니까 이 곡이 명곡이면서 빌보드 2위를 차지했던 6주 동안이나 그런 곡이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곡이겠죠. 이렇게 오늘 허접하지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영상 더보기 란에 스티브 페리가 라이브로 불렀던 오픈 암즈를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링크 따라가셔서 전이 전성기 시대 때의 스티브 페리의 라이브 영상을 들으면서 오픈 암즈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이 도입부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해서
노래방 가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이 곡이 락 발라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에 가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이로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곡을 소화하기가요. 그래서 이 스티브 페리의 소화력을 곡 소화력을 보시면서 나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자가 부르기엔 굉장히 또 어려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자인 제가 부르기에는 굉장히 또 스무스하게 부를 수 있는 곡이긴 한데 남성들 분이 도전하기에는 또 힘든. 그래서 1절만 부르고 싹 끄면 굉장히 발라드로 멋진 곡이지만 2절까지 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니의 오픈 암즈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잉포피의 추천 밥송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링크 따라가셔서 명곡 들으면서 시원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잉포피 추천 밥송, 잉포피 레거시 추천 밥송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